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김승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통역기 문제 때문에 잠깐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동민 씨. 꽂아야지. 안 꽂았어, 안 꽂았어. 지금은 한국어이기 때문에요. 유족분들께서는 이따가 일본분들 발표하실 때 통역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꿔주십시오. 중간에 회의 중간에 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네, 한국어로 지금 진행할 동안은 유족분들은 통역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일본분들이 발표를 시작하실 때 그때 그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술회의는 국제회의는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피해자들의 유족, 유골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골조사에 앞장서고 있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가 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간단한 묵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민지 지배와 그리고 침략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국제회의를 함께 힘써서 주최해 주신 강창일 의원이 대표로 해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일본에서 오신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거에 일본인 전몰자가 아니라 한국인 전몰자 이 참 유골 공안에 앞장서고 계셔서 참 일본은 아직도 양심 세력이 살아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 정부가 아주 소홀히해 가지고서 참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 지금 73년 73년 맞지 않은데도 이 아직도 이 해결되지 못해서 이게 야만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이런 식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참여정부 때 참 많은 분들이 이자 선생님 내 우리 장완익 변호사님 내
저기 우리 민족문연구소의 김민철 선생님네 이런 분들이 많, 또 여러분들 당사자들이 애써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수가 있어서 쭉 진행돼 왔는데, 그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돼서 지금 큰 결실을 못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특히 이런 일본 분들 보게 되면은 이게 국가라는 게 그 국민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고 당연한 권리 이것도 지켜줘야 되는데 거꾸로 방기하고 있는 꼴이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족분들도 이 다음에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예, 이게 만일에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계속 갔었으면은 이미 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올 수도 없게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깝깝하고 또 저희들도 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저 17대부터 뭐 이런 일에 과거사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 관심 가서서 또 그때 제가 이제 행자위원회에 일부러 이런 문제 때문에 행자위원회에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작년 재장 19대 때도 행자위원회에 2년 있다가 지금은 외교통상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래도 이제 이 김민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해서 이제 저희 소관위원회가 아닌데 일단 하고 여기 이따가 소병훈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소병훈 의원님 지금 경기도 광주의 국회의원이신데 이런 문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행자위원회에 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셔서 이 다음에 아마 저기 김민철 선생님 장원님 우리 변호사님 우리 소병훈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 앞장서서 나설 것입니다. 예. 왜 이런 거 하니까 지금 행자부가 이거 실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양의모 과장님이 와 계신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몰 6월 봉환 문제는 행자부가 실무 담당하고 이제 외교부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해결하는 그 과정의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병훈 의원님이 이제 행자부 담당하고 제가 외교부 담당하게 되면 좀 신속하게 이런 문제들이 좀 정리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저 일본에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이 감사의 말씀, 그리고 일본에서도 독도 힘내주십시오. 이 군인 구속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유골이 지금 뭐 어디 절간에도 많이 저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저기 뭐 사포로부터 시작해서 또 남쪽까지 강제 징용자들, 끌려간 징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징병으로 가지 않고 군인 군속이 아닌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유골이 그대로 봉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도 이 다음에들 같이들 좀 힘들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 미국은 전쟁 때 하나 유골 하나 찾기, 한 유골 찾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돈 쓰면서 평양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집단으로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계신데도 하나도 찾아오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미국이 이상한 나라라고 욕만 하지 마세요. 미국은 그런 식의 정의라도 남아있어요. 미국은 자꾸 신문에나 한 사람 유골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하기 위해서 뭐 매덕씩 쓰면 평양까지 뭐 저 백두산까지 저 미군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동양은 참 그런 걸 참 잘하는 나라인데도 이거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이 부끄러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들 열심히 좀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저희들 끝까지 앉아서 못 듣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보좌관 다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자 발표자들 저기 감사드리고 여기 와 계신 좀 우리 유족들 같아요. 와 계신 분 다 유족들이죠. 예, 그래서 좀 고생 많으신데 지금부터 더욱더 분발해서 하기로 하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저 소병훈 의원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특별히 준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 있을 때 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같으면 이제 우리 행자부,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사와 관련된 법안도 지금 여러 개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훈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4년 동안 철저하게 이건 뒤질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달라. 그래서 과거에 그 일제 부역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준 상은 다 취소해라. 그런 식의 지금 그 이야기들 많이 했고 관련된 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그 진화유법 그 개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냐면 그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우리 이런 그 한국인 출신 어떤 전몰자들의 유해 이런 문제는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정부에서 더 해야 되고 널리 알려야 되는 일인데 정부에서 지금 감축이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제 그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동안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일단 하나씩 챙겨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그 말씀도 해주시고 아무튼 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과거의 그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한 가지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요. 광주에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그 나눔의 집에 늘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당시에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끌려간 그 어린 소녀들이 20만 명 정도 됐는데 돌아온 사람은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8만 명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물론 들어온 분들이 숨기고도 있겠지만 거의 통계를 볼 때 18만 명은 돌아오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한 거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뭔가 밝히려고 하시고 이런 일들을 저는 제가 그동안 같이 하진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국회의원 두 분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오늘 국제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모아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그 대표를 맡고 계신 이희자 선생님이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회사라기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청일 의원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 그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에다 씨, 부시겐, 부르카 씨, 야스다 씨, 김우라 씨, 뭐, 등. 예, 감사드리고요. 특히 후르카 씨와 우에다 씨는 뭐, 시청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공무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난 지가 90년 초니까 예,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오늘 여기 일본에서 오신 여섯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오늘의 이러한 결과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그래도 일본 정부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일본의 양심 있는 분들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뭐 학자, 뭐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유족분들, 사실은 제가 유족분들 많이 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이고 건강도 그렇고 날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안내장을 받으시고 오시다가 또 뭔 일이 있을까, 저는 항상 안내장 띄울 때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 그렇게 꼭 참석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단 오늘 이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돼 나간다면은 그것이 전국에 있는 유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가 있음으로써 이게 헛되지 않고 이거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피해자 단체 뭐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이러한 단체를 끌고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지만 단 제가 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일본한테 빼앗긴 아버지 기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 마음속에는 일본을 원망하고 그리고 일본을 미워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게 가족에 대한 아픔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이 끈을 놓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오늘 의원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일본에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 자리를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특히 그 정부에서 나오신 양 의무 과장님 아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 국회 저 일본 국회의원들 일본 시민단체들과 일본의 후생성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년간 여기까지 이 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정부가 받아서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 여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그 진전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거의 30년이 됐어요. 이 활동을 한 지. 이분들하고는 2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멈출 수는 없다는 거. 예.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 피해자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특별법을 정부가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피해자 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헛되지 않고 귀중한 자리가 돼서 예,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해자들 그리고 그 희생자 유족들이 정말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잘했다. 내가 왜 버티고 살았는가. 이런 기쁜 날이 있기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잊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현장에서 온갖 고생을 하시다 구사 일생 살아오신 생존자분들의 말씀은 저희 유족들한테는 저희 부모님이 경험했던 것을 듣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옆에서 항상 도움을 주시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셨고 그래서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듣고 싶어도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제가 이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든 그 증언을 들었든 그리고 그분들이 갖다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들춰서 그때 가르쳐 주시고 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은 것을 다시 회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배운 것도 없으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생존자 할아버지 분들이 저한테 너는 숙명인기라 예 경상도 지금 정기영 어르신이 진짜 학도병 출신이고 에디터 그 징병이신데 정말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너는 숙명인 거라 그래서 내가 항상 힘들 때마다 와 나는 이게 책임을 지고 이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발표를 들으시고 예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일본에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안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가서 후생성을 불러놓고 일본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던 국회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지금 여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그냥 우리끼리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발전했을 때 일본의 국회의원들 도움도 받고 예 그때 후생성 사람들이 예, 한 이야기도 그분들도 다시 불러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늘 그 오신 그 유족분들 예, 잘 그냥 새겨 들으시고요. 제가 그 유족분들을 많이 부르는 건 이것이 무슨 공청회라든가 이러면 많은 유족분들을 부르고 열시야 열시야 하고 뭐 투쟁하고 시위하는 거라면 머리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이 실천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 잘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예,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자 대표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자가 다섯 분이십니다. 일본에서 세 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두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본에서 우에다 케이시 씨는 그 현재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유골 조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는 구시켄 씨는 오키나와에서의 유골조사 사례를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르카와 씨는 뉴기니의 유골조사 사례를 오늘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장원익 변호사님은 현재 한국인 전몰자 유골 문제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양희모 과장님은 한국 정부의 대책 그간 진행해 왔던 경과도 저희에게 새롭게 전달해 주실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본 발표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저희 유족분들이 통역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우에다 씨 발표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은 2시 5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日本から来ました上田圭司と言います。 戦没者 遺骨を 家族のもとへ 連絡会。 연락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골 조사에 유골 수집 추진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올해 3월 23일 네,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하고 참의원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은 일원제지만 중원에서 정해서 참의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민당 중심으로 작년 9월 달에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초당파 모든 당파가 동의해서 자민당 당시 민진당 공산당 그리고 모든 동이 이 당에 참석해서 찬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법안이 나올까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을 보니 제1조에서 전몰자의 유골 수집을 처음으로 일본의 국가의 책임이라고 한 점, 이것이 처음입니다. 후생성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에 관해 되었는데 이 법안이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제2조에서 특히 큰 것인데요. 전몰자의 유골 수집이란 유족에게 인도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명기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유골을 인도하는 것까지 수습을 해서 주는 것이라고 가족에게 품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일본의 유족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몰자로 규정을 해서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법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만든 법은 구일본병이라고 해서 일본군이라고 해서 구일본군이라고 해서 한국의 학생들에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몰자라고 해서 우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놀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인 유족들의 참가를 요구하면서 참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들에게 일단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로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강력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인데요. 올해 2월 18일 중의원에서는 논의가 전혀 안 됐었는데 참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정하는데요. 한국인 유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투다야타로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오자키 후생노동 대신 후생노동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중요한 논의였는데요. 냉정하게 이것을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좋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국회의 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투다야토로 의원, 당시 민주당의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이사였습니다.
아까 지난 대전에서 많은 한반도 출신자가 구일본병 또는 군속으로 각지에서 전설하였고 그 실태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보전 파일에서도 일정 정도 밝혀졌습니다. 이골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는 관련시키지 않고 또한 비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골에 관한 DNA 감정을 부탁받았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로서 이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확실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족분들의 고령화 이것도 대단히 큰 과제입니다. 인정파로서 알려진 시혜적기 대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므로 꼭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혜적기 후생노동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족분들의 마음은 국경에 관계없이 같다고 하는 선생님 뒤에 지금의 지적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생각하며 지금의 이 한반도 출신 여러분들에 관해서는 외교 교섭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유족분들의 마음을 크게 배려하여 나가야 한다는 지금의 지적 그러한 의향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한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부 부처 내에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가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회 기록을 해서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런 기억이 없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해 2월 달에 국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도 한겨레신문과 연합통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운동에 관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3회에 걸친 후생노동성 교섭이 있었습니다. 중연에서 가기로 되면 한 10번이 넘는데 저희들은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도쿄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로비 활동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에서 관련된 3차에 걸린 유골 교섭이 있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저희들 그리고 후생노동성이 교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처음에는 이름이 들어있는 유품이 없어도 한국 정부와 협력을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일본인이라도 예를 들면 만년필에 이름이 써있고 유골이 나오면 이제 DNA 감정을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 유족들에게 유골을 돌아왔다라는 것은 오키나와에서 있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구시켄 씨가 전부 유골을 발굴해서 만년필을 발견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네 차례, 네 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만년필이 있어서 다섯 번째가 지금 후생노동성이 이런 만년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서 다섯 번이 그렇게 찾아졌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있는 만년필이 그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 가운데서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한국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그 명찰이라든지 만년필이라든지 같이 나오면 DNA 감정을 해서 그것을 한국 정부랑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유골 교섭에서는 일본인은 유품이 없어도 감정을 요청하지만 한국 사람은 이름이 들어있는 유품이 유골같이 나오면 한국 정부와 협의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의 무반응이라고 해도 같겠죠. 세 번째 3차 교섭에서 아까 쓰다기 의원과 시어자키 후생노동 대신이 이 교섭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DNA 감정 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검토한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없다.
한국 요청, 정부 요청이 달에 이런 발언이 국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달 단계에서 한국 정부에서 요청이 없다. 그것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하십니다. 오키나와에서 DNA 감정에 대해서 시적을 한다. 유품이 없어도 하간 감정을 시작한다는 걸 시작을 해서 오키나와 군속인데요. 오키나와 군속이 한국분들은 거의 행방불명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죠. 행방불명이니까 감정이 대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후생 노동상에 저희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이 행방불명은 하고 있는데 기록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돌아가셨는지 기록이 없다. 같이 권수청 씨의 아버지의 그 기록을 찾기도 다녔는데 행방불명, 행방불명이라고 다 되었습니다. 전혀 무책임한 것들이 저희들은 DNA 감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일본 정부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상에 있어서 우선 오키나와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의 궤변이라고 할까요? 그 속임수 이런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책임을 가지고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궁해 나가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운동에 관해서 초당파의 결집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그 옆에 계신 오키나와의 34년 동안 유해를 발굴해 오셨습니다. 구시켄 씨. 을 통해서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구시켄 씨 그리고 옆에 계신 야사 씨 300개의 의원 사무실을 다 가서 이런 집회라니까 와주십시오. 일본의 법률이 생겼지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약 30명 정도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30명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일본의 모든 정당이 거의 참가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집회를 해서 후생노동성도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대한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법률이 가족들에게 돌려줄 때까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책임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번 이상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3월 22일, 5월 11일, 11월 8일 참의연대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이걸 문제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발언을 해달라, 이런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4번 정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민진당의 학신쿤 의원이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인 유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후생노동 대신에게 총리 대신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답은 뭐 같은 것이었지만 답은 한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10월 11일에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회에서 무엇을 논의를 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유족 입장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본인 유족과 한국인 유족은 유골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공통의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족의 요구에 대한 진전은 그 결과 한국인 유족의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두개골에 치아가 붙어있는 두개골이 있는 유골만을 개체성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개체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DNA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개골도 없고 이빨도 없다. 팔다리만 있는 유골은 어떡하냐? 그런 많은 팔다리만 있는 유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는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는 옆에 계신 구시켄 씨가 팔다리 뼈만으로도 309 정도의 유골을 609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상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구시켄 씨는 저희가 마은 그 유골에 관해서 팔다리 하나라도 유족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DNA 감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이빨이 없고 는 유골에서 다 화장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역시 가장 말하고 있는 것은 유족들에게 두개골이 있으면 자기 아버지 입니까? 두개골이 없으면 이빨이 없으면 팔다리면 자기네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아무리 작은 뼈라도 한 줌이라도 유골을 돌려달라는 유족들의 마음을 한다면 팔다리도 포함해서 감정 대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감정을 하라라고 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유족들에게서도 똑같습니다. 결과 한국의 유족들에게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개골에 이빨이 있는 유골 10%도 안 됩니다. 두개골에 치아가 붙어 있는 게 10%도 되지 않습니다. 팔다리를 감정 대상을 넣으면 그 10배 이상의 그 유골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추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족들의 2번을 넘겨뛰고 3번 유족의 고령화를 고려해서 유골이 있고 그 관계하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합니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유족들 다 모든 분들이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DNA 감정을 검체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이빨에서 입에서 간단하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유족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아버지의 유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유족으로부터 DNA 감정을 해달라 희망하는 가족들에게 모두 해달라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 문제인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수집한 유골들을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DNA 감정을 한 다음에 유족들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뭐 화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유족들이 욕을 하면 유족들이 뜻이 그렇다면 유족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정부가 화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집한 유골을 일본으로 가져와서 감정을 하고 직접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의 마음도 있고요. 화장을 해버리면 DNA 감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단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타 유엔 의원이 국회의원에서의 논의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의학부 그 대학원에서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연구 논문을 번역을 해서 일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어금니로부터 DNA 감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팔다리에서도 DNA 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한국의 국방부의 유해발굴 감식단 그리고 미국의 조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저희들의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멀처 유골 수집 추진법 시행 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약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반년 이상 지났는데 이 법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우선 현재 오키나와의 4개 지역에서 마카비 고지 등에서 저기 시계 밑에 저쪽에 지도가 있는데 봐주십시오. 4개 지역에서 유골 발굴을 하였습니다. 현재 75골 반에서 이빨이 나와서 부대에 관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관해서 관계하는 군부대에 관해서
의족들에게 군 부대에 돌아가신 분들은 4개 지역의 관계자 2533명의 친족들에게 각 현이 조사를 해서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홋카이도 아이치를 중심으로 유족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DNA 감정에 참가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회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화성노동성의 1383명의 유족들에게 통지를 발송하였고 DNA 감정을 신청한 유족은 그 가운데 그 키트를 받은 분들이 264가족의 416으로부터 감정 키트 그것을 DNA 검체를 뗄 수 있도록 뭔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을 그 400명으로부터 발송을 해서 키트를 받아서 그것을 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 작업의 결과는 올해 내년 3월까지 제1차 결과를 내고 싶다. 후생동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태평양 전역 그리고 오키나와의 남은 지역에 관해서 방향성을 정해 나갔다라고 봅니다. 정정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새로운 작업 제안의 마지막에 태평양 지역 전 지역이 아니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 1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태평양 전 지역이 아니고 시베리아입니다. 네, 시베리아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뼈가 있는 유골 아니라도 뼈가 없을 아니 이빨이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치아가 없더라도 팔다리를 가지고 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한 결과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위에 발굴한 것은 이빨이 없어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 삐가 이빨이 있는 유골을 한다. 뼈가 없는 이빨이 없는 유골은 두개골이 있어야 한 사람이 인간으로 취급을 한다. 한 사람의 두개골이 없는 사람은 한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인데요. 저희들은 유골을 가족들에게 돌려줄까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철저적으로 이유의 문제가 돼서 추궁을 해서 한 사람에도 많은 유족들에게 분들에게 유골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여러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인 유족들에게도 연대해서 앞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2월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대응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전혀 교섭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3월 달에 일본 화성노동성은 사업의 진전에 대해 일정에 총괄을 하고 결과를 내고 다음 방침을 세울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아마도 신청한 246명의 416명 가운데 유골이 돌아갈 경우가 적어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크게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 중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게 되면 한국 정부가 자 그러면 그 75구 가운데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골은 어떨 것이냐 한국 정부는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목소리를 높여주신다면 그러면 그럼으로써 일본이라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발표 뒤에 한국 정부 역시 움직여 나간다면 일본 정부에서도 납득이 나올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년 일본의 정기국회에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예? 공을 던졌는데 답이 없다. 한국 유족들은 용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은 현재까지 몇 분에게라도 이거를 유족에게 돌려줄 때 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남은 유골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유골은 있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유족들의 희망하는 유족들의 DNA 감정을 한다. 한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이터에 관해서 이번 정부가 이야기를 해서 DNA 은행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없어져 진전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국 여러분들의 DNA 타입을 채취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그것을 해내갈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국 정부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탈도를 대해서 저희가 먼저 네네. 나가야 돼서 간단히 저기 양해를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예. 저기 소병원 의원님하고 저희가 먼저 나가야 되겠는데 양희모 과장님 이분이 오사카 시청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 예. 일본 공무원한테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들어야 제언을 들어야 되니 얼마나 창피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참고로 이분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아시면서 한국 정부도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은 적극 돕겠다는 얘기까지 이분들이 받아냈거든요. 그걸 참고로 잘 알아주세요. 예, 그 저희들 둘은 먼저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 일이 있어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자료들도 있고 저희 보좌관이 다 듣고 있어서
먼저 나가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에다 KCC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한국의 유족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길들을 우에다 씨가 지금 잘 정리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그 후생노동성 교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진전이 있으리라 2, 3년 안에 그런 기대를 갖지 못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많은 발로 뛰면서 노력하신 성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진전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통역 통해서 다 내용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다음에 그 푸시켄 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켄 씨는 지금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한 17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먼저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初めまして、 구시켄 です。 まず ご遺族の皆さんに 여러분께 皆さん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절대로 돌아가신 분들께서 아버님들이 전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구시켄상 아저씨가 이스모 日本兵とみられる遺骨が見つかりました。ここは
激戦の地でした。日本軍の敵が通じてるんですけど、初めて敵が通じて、これも、その、新刊なんです。これ爆発してるのが分かるんですよ。具志堅高松さん、我慢兵として沖縄戦で亡くなった人の遺骨を掘り続けてきました。亡くなった方の最後の姿をとどめておきたい。掘り進めると、
鉄兜や水筒などの遺品とともに全身の遺骨が見つかり歯も残されていました。さらに本人につながる決定的なものが見つかりました。そこにはタバタと彫られていました。まず印鑑だったですね。印鑑が一番大きかったですね。そうですね、高田で。で、それ以外のものっていうのは、身元特定にはつながらないですね、名前を書いてるわけではないですね。そこに眠っていたのは、北海道出身の陸軍伍長、田畑幸三さんでした。します。遺骨返還の科学的手法である DNA 鑑定の登記
これから写真を使ってこれまでやっている곳에서 이걸 이 현장은 도시 개발의 현장입니다. 이곳 조사를 하고 싶다, 발굴하고 싶다. 최종적으로는 긴급 고용 대책, 실업자 대책으로 했습니다. 실업자 대책으로 실업자 대책 사업으로 홈넷에 노숙자분들 발굴을 하겠습니다. 50몇 명의 노숙자분들에게 실업자 대책으로 72구의 이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다 파는 겁니다. 이거는 포탄의 파편, 녹색으로 된 것에 총알입니다. 총알. 이 포탄이죠. 미군이 한포 사결한 포입니다. 고지 한포, 일본군의 수류탄, 이걸과 함께 나왔습니다. 한쪽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동그란 것이 일본군이 만든 도자기로 만든 수류탄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쟁이 시작돼서 금속이 부족하니까 도자기로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류탄 밑에 있는 것은 인간의 뼈의 대퇴골의 무릎입니다. 무릎 부분. 바지 주머니에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류탄이 그 사각으로 된 것은 비누. 사각은 폭약입니다. 폭약. 기바코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가방처럼 짊어지고 그것을 전차 밑으로 돌격해서 죽은 거죠. 자살 특공대처럼 그 가까운 데서 마카비 소학교에서는 역시 전차에 캐터필라라든지 캐터필라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골이 나왔을 때 모양인데요. 인간의 무릎부터 아랫부분의 뼈입니다. 한쪽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발가락은 더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지도 위에 나온 유고에 나온 곳을 표시를 해나갑니다. 이것은 왼쪽에 무릎부터 아래에 다리인데요. 종이에 날짜가 써있죠. 장소와 종이에다 썼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태로 다 왼쪽, 오른쪽도 나왔습니다. 이 장소의 특징은 이 장소라기보다는 그 오키나와전의 유골의 특징 거의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뼈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마 무릎부터 윗부분은 다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탄에 맞아서. 그래서 아까 오에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빨이 있는 뼈가 나올 이가 없으면 DNA 감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오키나와 유골에 있어서는 대단히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 막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전부터 무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의 유골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유골을 그대로 파나가면 그래서 유골 그 무덤의 유골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촌 행정국이 가져가서 회수합니다. 이 뼈도 대단히 오래된 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녹색 이 작은 게 보이죠? 이것은 병. 일본군의 병입니다. 약병입니다. 약병. 일본군의 약병. 그러니까 이 뼈도 일본군의 유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머리네. 그 타코스 무덤. 작은 구멍에 거기에 총을 참호같이 한 사람만 숨을 수 있는 곳에서 발견된 유해인데요. 이분은 그 작은 참호 안에서 한 사람 1인용 참호 안에서 발견된 유해입니다. 어쨌든 유골이 나오면 그 유골을 움직이지 않고 그 주변의 흙을 다 세밀하게 걷어내서 그 유골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상태로 돌아가신 겁니다.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구멍이 너무 좁아서 쓰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멍에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가는 구멍에서 그 머리에 구멍이 있죠. 두개골에 총알을 맞은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돌아가셨는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사진을 한번 찍은 겁니다. 같은 자세입니다. 저런 자세로 제가 저런 자세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두개골에 구멍이 있습니다만 두개골에 그 철모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군이 옆에 와서 위에서 쐈는지 알았는데 그런데 두개골 안에 흙이 꽉 들어차 있었고 그 안에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알의 파편이 이것입니다. 왼쪽 파편은 철모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철모의 파편입니다. 왼쪽에 파편의 그것을 통과한 파편인데요. 총알이 아닙니다. 폭탄의 파편입니다. 총알이 아니라 이분이 앉아있던 것이 다른 폭탄의 파편이 있었는데요. 이 폭탄의 파편인데요. 북쪽부터 띠가 둘러져 있는데요. 단계의 폭탄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105mm 유탄포의 폭탄입니다. 105mm 유탄의 공중에서 터지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면에 숨어 있는 구멍을 파고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그 파편이 아까 있던 병사의 철모와 머리를 뚫고 관통을 해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신관입니다. 타이머가 되어 있습니다. 신관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묻었는지, 보통 전투 현장에서 다리를 뻗고 양 팔을 배 위에 올려놓고 흙이 묻지 않게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없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이분은 돌아간 분을 누군가 묻은 것입니다. 동료가 묻어주신 것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돌아가신 것은 왼쪽 팔이 없는 것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배 위에 손가락이 모여 손가락 뼈들이 모였습니다. 그 구멍 위에 손을 팔을 손가락을 꼈다는 것이죠. 이분들도 아쉽겠지만 이름이 써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품이 없었습니다. 이 작업원은 아주 세밀한 발굴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목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브러쉬 솔로 세밀하게 흙을 떨어내서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발굴을 흙을 털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반신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다 흩어져 있죠. 예, 상반신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배 가운데 동그란 게 보이죠? 돈입니다. 당시 돈으로 5전입니다. 아마 부적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샌림발이라고 천인침이라고 있죠. 그것을 종이에 천에 말아서 갖고 있던 5전짜리 돈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군의 기관총의 부품입니다. 안경테가 보입니다. 안경테가 보입니다. 뭐냐면 아시겠는지요? 비녀입니다. 비녀. 여성들이 머리에 꽂는 비녀죠. 비녀가 오른쪽에 보이죠. 안경 밑에 머리를 묶는 비녀입니다. 병사가 여성분들이 쓴 비녀를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키나와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적처럼 어머니가 건네줬다. 오키나와의 풍습에는 여자 형제들은 오키나와에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자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하고 뭐 아버지가 이모나 고모나 이런 분들이 지켜준 것이다. 아쉽게도 이 사람도 유골도 이름이 있는 유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분은 그 아까 있는 1인용 참호 안에 대해서 그림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웠습니다. 태워진 유골입니다. 그 이빨은 아주 잘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젊은 사람입니다. 만년필이 있었습니다만 이름이 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평화 학습을 하기 와서 체험 발굴을 하는 모형입니다. 이거는 마카비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요. 보통 저희들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유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구를 해봅니다. 시험적으로. 그리고 유골이 나왔습니다. 방공호였습니다. 이거는 유골을 움직이지 않고 위에서 1.2m 정도 팠더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만년필이 있었습니다만 이름은 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맨발로 되는 건 너무 좁으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그 뼈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저 찻잔에 무릎 사이에 찻잔을 낀 상태로 죽었습니다. 샷주전자를.
아, 또 몇 분 정도 남죠? 10분. 10분. 5분 から 10분. 이분도 허리에 있는데 뭔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 관음상입니다. 불상. 불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부적처럼 자기 지켜주는 것으로 관음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류탄은 병사가 11명이 방공호 안에서 옆으로 서가지고 자폭한 자결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수류탄이 불발탄 되었습니다. 불발탄, 불발한 수류탄입니다. 불발탄이 된 수류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원래의 모습, 밑에 있는 수류탄이 폭파시키기 위해서 두드렸는데 불발이 된 수류탄입니다. 이 사람도 이거는 골반의 가운데 있는 부분의 뼈인데요. 수류탄의 파편이 여기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개골에 사진이 있는데 좀 핀트가 초점이 안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오른쪽의 가운데 인간의 두개골에 머리의 후두부 뒷부분에 그 안쪽에서 보면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저기 이렇게 줄이 펴는 거 여기도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빨갛고 검게 보이는 게 수류탄의 파편입니다. 아마 자기들 위에서 밑에서 터뜨린 수류탄이 목을 뚫고 들어가서 두개골 안쪽에서 아마 박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명은 마치겠습니다. 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오키나와에서 유골 수집을 해왔습니다. 유골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사람들, 유골이 된 분들의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이름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5%도 안 됩니다. 100구 파도 5구도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유골이 나와도 이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이또만의 캔티라고 하는 건 이 지다에서 제일 남쪽에 그곳에서 두 구의 유골이 나왔는데요. 도장하고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만년필에는 미야기라고 써 있었습니다. 미야기라는 이름은 오키나와에서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본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오키나와의 미야기시라고 하는 유족분들이 우리 아버지인지 모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번에 나온 유골을 DNA 감정을 해서 국가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장인데요. 이 도장은 반 깨졌는데 글자가 보통의 글자가 아니고 천국의 중국의 그 전국 시대 글자 모양으로 있습니다. 지금 못 읽어서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글씨체로 써서 전각으로 써서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지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축적을 해 나가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유족들의 목소리입니다. 유족분들의 목소리. 국가에 대해서 가장 센 것은 유족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발견된 유골을 어떻게든 유족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지금까지는 유골은 발견되면 오키나와 현에 건네져서 그것이 매년
연도 말 3월 달에는 전부 화장돼가지고 국립전문자병원에 묻히게 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109 정도 이상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가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 쓴 마카비에서 이걸 조사할 때 이름이 써있던 만년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유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DNA 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다 그래서 국가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에서 처음으로 DNA 감정을 해서 돌아간 유족들에게 돌려준 지금 내부에 이불이 돌려졌습니다. 그 유골 전부 제가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쓴지 국가에게 정부에게 오키나와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면은 돌아오니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키나와 현에는 발견된 유골을 화장하는 것을 멈춰라, 화장을 멈춰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의회에서 의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이면 뭐 유족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청이 실현이 됐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작년 6월달까지 600구의 유골들을 모았습니다. 그 유골이 이번에 DNA 감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600구 가운데 유골 가운데 일본 정부가 DNA 감정을 대상을 한다는 것은 87구밖에 안 됩니다. 이파리 없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말도 안 된다. 어떻게든지 같은 희생자인데 같은 피해자인데 이빨이 있다, 이빨이 없다, 없다로 돌려준다, 돌려주지 못한다는 차별이 나오냐. DNA라고 하는 것은 이빨이라도 발견이 됩니다. 어떤 것인지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빨을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 이외에도 검토한다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견된 유골 미야기라는 만년필을 가지고 있는 유골과 희망하는 유족 간의 DNA 감정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붙여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오키나와의 섬의 남부의 네 군데에서 발견된 유골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그 국각을 시험적으로 한다. 이 네 군데에서 나온 것만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틀렸다. 그러니까 전화가 저한테 오는데 저도 참가할 수 없습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 네 군데에 없는 사람은 참가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 네 지역.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부의 유골과 전부의 유족들, 모든 유족과 모든 지역에서 해야 된다. 오키나와 같은 작은 섬에서 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지. 오키나와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유골을 DNA 감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가고 있습니다. 하이.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 34년 동안이나 오키나와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골 조사를 해오셨고 또 그것을 조금씩 진척시키시면서 전체 유골을 대상으로 DNA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유골들이 결코 이제 남의 유골로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유족분들이 지금 꼭 이 유골들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 밝혀지기까지 우리가 꼭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 들었고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5분인데요. 50분까지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세 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루카 씨가 발표해 주실 건데요. 역시 이제 사진과 함께 류기니 유골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저희가 4시 10분 정도까지로 10분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산 군인 군속의 요구 실현을 지원하는 모임의 후루카입니다. 그 이 재판은 2009년에 결착이 되어서 끝났습니다만 결착이 끝난 것이 대단히 불충분한 것도 있었고 원고분들의 그 마음을 확실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해결할 때까지 지원을 해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큰 과제의 하나가 그 유골 문제, 그 다른 야스쿠니 문제라든지 미불임금 기록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간사에서는 제가 고베 시의 공무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에다 씨가 말씀한 것처럼 그 자원봉사로서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에서도 우에다 씨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도쿄의 그 고속도 포함해서 그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중시한 것은 이걸 문제를 일본인의 유족들도 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확신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와테에 계시는 이와부치 씨라고 하는 분, 큐슈의 활동으로는 시오카와 씨, 유족분들과 함께 강한 연대를 하면서 이 조사를 한국에서도 이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보고하신 구시켄 씨를 알게 돼서 대단히 강한 최강 팀이 일본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오키나와전의 유족으로 요네모토 씨 같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키나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유족으로서 이걸 반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테의 이와부치 씨의 관계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남영주 유족, 남영주 어르신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이제 고 인영 선생님 모시고 류기니까지 가서 2012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에 김민철 씨가 류기니 씨, 이하부 씨를 알게 돼서 저도 지금부터 보고를 해드리는 건데 유골 조사 현장에 대해서 류기니를 다녔습니다. 그런 형태로 한국과 일본 공통의 과제로서 유골 반환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22쪽에 보시면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51쪽 보세요. 50쪽을 봐주시겠어요? 50쪽에 보시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50쪽을 보시면 일본 현재 지역별로 이거를 검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유해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에 태평양 전적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수는 일본인도
식민지 출신 포로수 24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반도, 한반도 출신의 희생자 수는 2만 2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는 한국의 유족분들이다. 한반도의 출신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서 레포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쟤들이 간 것이 일본인데요. 일본, 한국. 그 남쪽으로 쭉 5천 킬로 정도 떨어진 것에 적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적도. 적도선의 바로 밑에 있는 그 거북이처럼 생긴 섬이 이 뉴기니입니다. 이 뉴기니에 선이 있는데요. 책으로 가누진 선. 남영주 선님이 야까무라라고 하는 것. 남영주 어르신 오빠가 돌아가신 건 야까무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야까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분들은 동부에서 동원이 많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김민철 씨가 갔는데요. 자이언토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쪽, 인도네시아 주, 인도네시아 국가에 속한 파푸아주. 제가 갔다 온 것은 자야프라, 자야프라 옆에, 그 옆에 비약도, 비약도라는 섬, 비약섬이 있습니다. 그 섬, 비약섬, 스피오리섬, 그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제가 다녔습니다. 작년에 3월 달에 다녔습니다. 비약섬이라고 하는 것의 지도인데요. 섬이 있고 옥쇄를 한 것입니다. 모두 자살한 옥쇄. 유기니에서는 2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90%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반도 출신자 희생자 수라고 하는 것은 4,690명이라고 알렸습니다. 그 명부상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비약도의 섬에서 옥쇄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 해협이 있는데요. 다리가 있어서 수피오리 섬으로 도망간 과정에서 오키나와의 남쪽으로 와서 옥쇄하든지 어르니까 아니면 뉴기니아전에서 상징인 아사 굶어 죽었습니다. 병사 해서 죽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위에서 봤는데요. 이것이 김민철 씨도 갔는데 자야프라의 마을입니다. 수상 가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유해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진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태어난 것들 이것이 유해가 유골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쪽에도 현재 유골들이 파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씨입니다. 그 아래 턱뼈에 유해입니다. 뼈에는 이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고 있는 유골을 발굴하고 있는 그 바켓스 양동이의 유해를 삼고 있습니다. 이건 두개골이 이렇게 막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빨이 치아가 확실하게 붙어 있죠. DNA 감정을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 비약섬에 건너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지도인데요. 여기는 비약섬에 옥쇄한 동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일본군이 그 남긴 물건들입니다. 그 주변에서 발굴된 유골들이 그 동굴 옆에 작은 오두막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지 뼈도 있고요. DNA 검정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굴인데요. 대단히 분위기가 있는 저 혼자서 여기 들어가니까 그 드럼통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엄습한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비약 섬에서 배를 타고 수피오리 섬으로 서쪽으로 갔으면 그 서쪽에 있는 작은 섬들이 이런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산호초가 많은 섬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섬에 건너갔더니 여기저기에 이런 식의 병사, 아사한 유해들이 이렇게 뒹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개골, 이거 이빨이 붙었죠? 이압지 씨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사키라고 하는 섬인데요. 다음에 간 곳이 아이보람본디라고 하는 섬입니다. 민가가 있는데요. 민가 바로 옆에 그 돌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은 옛날에 전후에 여기 처음에는 무인도였는데요. 사람이 처음에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그 마을 유골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교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뼈를 모아서 이곳에 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개골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막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빨간 흙이 개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개미들이 이런 식으로 그 쭉 늘어놓고 38구에 이거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유골들도 포함하면은 40구 이상의 유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형태의 두개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비약 섬으로 돌아와서 순디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순디 마을 민가 옆에 그 밭을 파면은 밭에 뼈들이 그 작은 뼈들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 놓은 곳인데요. 이런 식으로 작은 뼈들, 그거는 그 반합 기린맥주병, 그리고 약병 반합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선 두개골 같은 건 안 나왔는데요. 그 가까운데 암브로벤스 마을이라고, 암브로벤스포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이 밭을 저기서 갈고 있는데요. 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개간은 그 여기저기서 막 유골들이 나옵니다. 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뼈들을 흙을 다시 덮어놓고 이 아버지 씨에게 이 아버지 씨가 올 때 기다려서 같이 발굴을 한 형태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나온 유해입니다. 대퇴골 방독 마스크 안경입니다. 이 다른 형태의 유류품을 포함해서 유해가 나왔습니다. 이아부치 씨 말하면 이 방독 마스크를 보니까 도쿄 출신의 부대가 아닌가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도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눈부입니다. 눈 여기가. 일부러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사람들은 그 밭을 파면은, 밭을 갈면은 저런 식으로 유해가 나온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현지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 되게 귀여운 아기가 저렇게 그 현지 사람들과 대단히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단 한편 일본군한테 죽음을 당했다, 살해당한 사람들, 자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치제에 따라서 묻혀 있는 거, 매장된 것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 외교 교섭도 포함해서 전후 바로 할 수 있는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도 많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외다 씨께서 보고에도 있었지만 법률이 일본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의 의의라고 해서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고를 가족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명기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왜 유고를 방치해왔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야스쿠니 합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명예를 주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전후 보상 언어법으로 명예와 돈을 주면서 유족들은 유고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억눌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것인데 전후 70년이 지나서 DNA 감정과의 과학기술도 진보를 해서 드디어 마침내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로부터 제가 세 가지 정도 돌파구가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시켄 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이야기로 역시 오키나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이 행방불명이 된 채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오키나와전에서 동원된 사람이 약 4천 명 이상은 있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사망이라고 확인된 사람은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생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자료집에 53페이지 보시면은 명부가 있는데요. 행방불명 상태로 당시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후생노동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추궁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키나와이나 같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섬도 포함해서 가능하면 지역이 한정된 지역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일본에 오셨던 쾌젤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쾌젤린의 그 섬에서 유족분들이 오셨는데요. 일본에 이 섬은 이미 15구의 유고를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15구 가운데 8구에서 DNA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전사자가 수백 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8구가 DNA가 나왔다. 그 가운데 정진복 씨, 야스쿠니 원고시죠. 유족분의 아버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는 대단히 유골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양원 특별히 고비 개별적으로 매장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고향으로 이거를 돌려드리면서 열심히 해나간 결의를 밝힙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해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오키나와 지역과 쾌젤린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사망한 유골들에 대한 조사, 이거는 직접적으로 한국인 피해자와 직결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대와 우리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한국에서 그 이 유골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장완익 변호사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님, 그 4시 30분까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완익 변호사입니다. 제 발표문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없는 거를 좀 많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29쪽 보시면 법률의 미비라는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미비라는 것은 유골 발굴과 관련된 제도적인 그 장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보면은 먼저 한국에서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전사한 군경들, 군인 경찰들에 대해 가지고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00년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육군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쯤에 이건 한시적인 작업이 아니라 영구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2005년에 그런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2008년에 법을 만듭니다. 2008년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 감식단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2009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조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6.25 전쟁 당시에 전사했던 군경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000년부터죠,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한 두 경우로 좀 진행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 4.3 사건 관련된 일입니다.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도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주 4.3 위원회에서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뭐 어쨌든 제주 전역에 유골들이 있었으니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법적인 근거도 없었습니다. 유해가 있으니까 진상조사의 일환으로서 일단은 그 조사를 시작했고 2006년부터 시작은 했고 2007년에 그걸 좀 법령을 정비를 했습니다. 제주 4.3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데 제주 4.3 관련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합니다.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하나의 조항을 넣습니다. 그 조항은 뭔가 하면은 집단학살지, 안매장지 조사, 그 다음 유골 발굴 수석. 이러한 그 조항을 제주 4.3법에 2007년 개정해가지고 넣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주 4.3위원회에서는 2014년까지 유해 발굴을 또 합니다. 여기는 그런 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현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역시 또 중단된 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군데에서 또 유해 발굴을 또 했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되는데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유골 발굴을 시작합니다. 아까 국방부에서 했던 것은 군인 경찰에 대한 유해 발굴을 했던 거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들, 피해자들에 대한 또 유해 발굴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자체가 2010년에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또 지금 유해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해 발굴은 결국 국방부에서만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쪽에도 나옵니다만은 작년에 강창일 의원, 아까 그 축사하셨던 강창일 의원이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 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는 행자부 내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유해 발굴을 하자라는 법률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만은 61쪽 이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또 안 됐죠. 19대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그냥 그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발굴 법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적도 없죠. 우리 유골 혹은 유해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죠. 대부분 다 해외, 일본부터 포함해가지고 중국, 지금 같으면 이제 러시아, 혹은 뭐 남방 지역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어쨌든 한국 내에 있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조차도 한 50년 지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국민 혹은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좀 그 너무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올 10월 31일 날 한국하고 일본의 변호사들이 이런 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군인군 성노모자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지고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열었을 때 일본의 변호사가 오늘 우에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법이 제정됐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올 2월에 벌써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한다라면 거기에 응할 생각이 있다. 한국 정부가 제안만 해달라. 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 보니까 여기 행자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올린 예산도 다 그냥 깎여버리고 그리고 현재까지 10월 말까지였죠. 10월 말까지 전혀 한국 정부가 어떤 제안도 안 했다. 일본 정부에게. 그래서 한국 정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사실상 항의를 했었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이 저희들한테.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또 뭐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71쪽을 봐주시죠. 이거는 일본어로는 번역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가 일본 의회와 교섭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또 혹은 후생성 혹은 후생 노동성과 그 교섭한 내용들이 있죠. 이 중에 일부는 우에다 선생님이 또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75쪽에 보면은 저희 태평양 보상 추진 협의회는 작년에 외교부에도 질의서를 발송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뭐 답변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을 봐주시죠. 75쪽 11번을 보면은 올 3월 14일에도 또 저희가 외교부를 찾아갔었습니다. 외교부 찾아가서 곧 일본에서 유골 수집법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올 2월에 일본 국회에서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은 협조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라니까 외교부 답변이 뭔가 하면은 이게 담당 업무는 외교부가 아니고 행자부다. 행자부 가서 물어봐라. 어쨌든 행자부에서는 예산안이라도 올린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깎였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 제한이 없었다 라는 게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족은 행자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길을 지금 잃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행자부로 가야 될지 외교부에 가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는 외교부가 관할을 하는 줄 알고 외교부 가서 따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올 3월에 지금 행자부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행자부가 가라. 근데 행자부는 잘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어쨌든 여기도 아마 그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원래는 2004년부터 그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죠. 그게 이제 대일항쟁기 조사지원위원회로 바뀌어졌고, 이 위원회에서 이제 유해봉환, 유해발굴이 아니라 유해봉환 사업을 좀 했었죠. 그런데 그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작년 12월로 활동 종료하니까 그 업무를 인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여기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행자부 내에 있는 여기서 하고, 그중에서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연구과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합 및 추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해 봉환 사업이라는 것은 확인되어 있는 뭐 산림도 그렇고 또 일본 각지에서 있는 그 유해들을 봉환하는 작업, 모시고 오는 작업이지 유해 발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외국에 나가서 지금 유해 발굴이라는 거 우리 정부로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행자부가 만약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혹은 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연구과에서 뭘 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외교부랑 협의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행자부가 지금 일본 외무성이랑 교섭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거고, 그럼 행자부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협의를 해가지고 외교부가 또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언도 하고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굳이 하면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도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유해 발굴 봉환 사업이 있죠. 근데 이거 실제로는 이 재단은 돈도 없고 해가지고 유해 발굴 꿈도 못 꾸고 있죠. 주로 하는 게 추도 순례, 위령제, 추도비 건립 정도 사업하지 유해 발굴 봉환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는 게 또 우리 재단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사실은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또 우리 단체나 유족들이 좀 압박을 많이 가해야 되지 않을까. 전에는 외교부는 했었는데 혹은 일본 국회 가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 과장님도 좀 많이 쫄아야 될 것 같고 외교부도 마찬가지죠. 외교교섭은 또 외교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저로서는 사실은 행자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행자부는 예산 못 받아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유골 발굴과 관련해가지고 법률도 미비하고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또 한국전쟁 당시의 피해자들,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을 또 발의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변호사 단체에서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특별 법안 이런 걸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도 이 한국 내 국내 것만 하고 있지 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사실은 같이 합쳐서 할까, 강제동원 피해자든 한국전쟁 피해자든 같이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조금 그 범위를 넓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일본에서 이번에 제정된 전물자 6월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보면은 2조가 우리나라 전물자. 예. 이 우리나라 전물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아까 우에다 선생님은 이게 결국 그 국적조항이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일본 국회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또 일본 정부 입장은 보면은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협조를 해주겠다고 한다라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피해자들까지 한국 피해자들까지 적용이 될지 여부가 좀 될 거고 이 전몰자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쟁 시기에 군인 군속에 대한 그 유고를 수집한다라는 거죠 노무자가 원래부터 빠져 있죠. 이 노무자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우리는 6월 발굴을 안 하고 지금 그 일본 정부가 파악해서 알려주고 있는 유해 봉환 작업. 그것도 지지부진합니다만은 그 유해 봉환 작업에 한정할 건가? 이 노무자에 대해서는. 노무자에 대한 6월 발굴은 누가 할 건가?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도화시키고 관련 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단계다. 일본 정부도 이제 올해부터 한다라는데 우리 정부는 그럼 내년부터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많이 늦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의 좀 답답한 상황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질문들이 그 양이모 과장님께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행정자치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피해 지원 조사연구과장입니다. 이 과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뭐 지금 앞선 발제자분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질타하는 말씀을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 하는 질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발제를 무거운 마음으로 발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사실과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은 팩트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추구해 나가는 창구는 저희 대일 항쟁기 조사 연구과에서 수행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외교천을 통해서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골 봉환이나 유전자 검사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골 봉환은 저희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전신은 2003년 정도에 법이 제정돼서 그 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발굴 관련된 법안이 없다는 말씀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유골 봉환 및 유골 발굴 조사 수습을 해서 국내 봉환까지 하는 업무를 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에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만이 하고 있다는 말은 이것도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그 장환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업무는 작년까지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업무는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치부가 승계어진 전신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입니다. 명칭도 굉장히 길은데요. 이 위원회가 한 약 10년 동안 수행해 오다가 작년 말에 그 업무가 종료되고 행정자치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업무를 승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관련 지원단 업무가 지원단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과거사 관련 지원단 안에 7개 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과가 대일 항쟁기 시대에 그 업무를 두 개과가
주도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과거사에 관련된 부분, 제주 4.3이라든지 민주화운동, 노창 거건이 사건 등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우리 과거사 업무 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를 알아주시고요. 이번 저기 6월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를 말씀드리면은 정부는 그 대일 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국외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유골은 국내로 발굴 봉환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기본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해당국 정부와 협의 과정 등을 거쳐서 일본하고 러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희생자 유골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봉환해 왔습니다. 좀 전에 그 첫 번째 발제여신 우에다 씨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전혀 교섭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1948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의 한국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유고를 갖다가 8,414일을 봉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의 유언의 시절에는 2008년부터 10년까지 군인 구속에 대한 유고를 423일을 국내로 봉환해서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어동산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본 민간 노무자, 군인 구속이 아닌 민간 노무자에 대한 유골 봉환을 일본 정부와 협상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협상을 진행한 게 있어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 결과 2,798의 존재를 파악했고 그중에 1,337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군인 군속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유골 봉환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노무자에 대한 부분은 유골 봉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일본 측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은 군인 군속은 정상적으로 강제 동원돼서 희생된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일본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노무자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왔다 그런 입장을 견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일본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2011년까지 그 6월 봉환이 진행되다가 최근 한 5년간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뭐 중단된 상태로 진행되다가 올해 1월 달에 그 6월 봉환 업무를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고 실제로 6월 봉환에 관련된 업무를 논의했으나 결론적으로 난 부분은 없고 밝혀진 부분 없고 현재까지는 그냥 검토 중인 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일본 측에서 대답이 없는 관계로 올해에는 그 하반기에 12월 안에 그 2차 6월 봉환에 대한 업무를 실무 업무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못했고 연초에 바로 업무를 또 재개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이 국외에서 희생된 한국인 유골은 국내로 발굴 봉환한다는 기본 입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견지할 것입니다. 앞서 그 전몰자 유골수 동향에 대해서 좀 발제하셨던 분들의 동향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 전몰자 축소법을 그 만들어서 시행한 게 올해 4월 1일자입니다. 4월 1일자로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이 관련 법에 따라서 5월 말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그 유골 수소 봉화를 전담할 전담 법인을 지정했고 현재 전몰자 유골 수소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이 기본 계획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유골 수소법을 갖다 진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2017년까지 자료 수집 및 현지 조사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발굴을 착수한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 수습 과정에서 자국인 이해우 유골이 발견될 경우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당국 정부, 즉 우리나라로 통보한다는 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그 일본이 밝힌 자기들의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후생 노동성 사회 원호국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고, 시오자키 후생 노동 대신도 올해 2월 달에 참의원에서 후생 노동위원회 답변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동향에 대해서 그 정부의 방침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 일본어 관련 동향을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에서 유골 발굴 수습, 일본의 유골 발굴 수습 과정에서 한국인 유골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발굴 유골로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로 봉환하기 위해 국내 유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일본 정부의 유골 수습 추이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우선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지역부터 유골 발굴 수습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우리 정부도 동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대상 유족을 선정하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그 오키나와 유족은 496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국내의 주소도 현행화시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전자 검사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이 있긴 했었지만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 관련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만 좀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사업 시행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우리 예산 가지고 있는 범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전용을 통해서 소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참고로 아까 말씀드리면은 저희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있는데 그 예산이 그 지원단의 예산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유전자 검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약 8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미 추진을 진행할 계획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앞으로는 그 일본 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한국인 유골이 발견 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1차 실무협의를 했는데 올해 이 실무협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다시 제기하고, 그 유전자 검사의 부분들, 그 다음에 국내 노무자까지 포함한, 아까 노무자도 유골 봉화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 국내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어 동산으로 안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발제하신 분들 중에 그 치아가 없는 그 유골이 발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해왔는데, 저희 쪽에는 그 저희 국내 기술은 아시다시피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일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일본 정부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일단 그 확보된 그 유전자 국내 유족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확보받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는 DB 구축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화해가지고 저희가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 항상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유족분들의 노령화 그 문제에 대비하여 저희도 국내 유족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제 궁극적인 유골 신원이 확인되면 국내로 보완하는데 그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유전자 검사 대상은 일본은 1차적으로 오키나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정부도 그에 맞춰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의 기본 입장은 희생자 강제 동원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유골을 발굴 수습해서 국내로 봉환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이나 앞으로 조합 토론에서 좋은 말씀을 하실 걸로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하면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일본에서 협상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이제 일관해 왔던 것에 굉장한 답답함과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은 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꽤 한국 정부가 뭔가 계획을 차분히 세우고 있었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이제 앞서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께서 종합토론 겸 해서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 정리한 내용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민철 선생님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토론문은 별도로 나눠드린 종이 있죠. 거기 뒤에 보면은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기 그 과장님께 확인 겸 무슨 한 가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좀 나중에 아마 장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겠지만은. 그걸 좀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유해 발굴에,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발굴에 관한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을 초안하신 장 변호사님은 발굴에 관한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상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실제 과장님 생각은 기존의 법을 강제동원법을 가지고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걸 조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사실 유골 문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한 지 지금 횟수로 따지면 지금 4년째 돼가네요. 구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일본 후생 노동성을 방문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조금 변화도 있고 일본 정부의 변화도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예전보다는 뭔가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으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토론문이라고 적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실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을 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201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2차 교섭 할 때 후생국 담당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방한 문제를 요구했고 일본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화답하는 형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사항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요시다 실장이 유효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거는 일본 내에 있는 노무자들 유해 문제인데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일지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2014년 겨울에 외무부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한 뭐 논의를 하면서 외무부 담당자 이야기는 일본 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우텐사에서 있던 유골 말고 일본 사찰에 있는 유골을 가져들어오는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곧이에 그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조금 무슨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뭐 계속 오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15년 작년에 저희들이 6월 22일 날 후생성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정부가 유골 조사하는데 한국 정부나 또는 한국의 유족들이나 또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소위 이제 한국 유족들이 유골을 찾고 싶기 때문에 DNA를 검찰에서 일본 정부에게 전달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발굴해서 조사한 유골 DNA와 일치되는 것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게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응하겠다. 요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요구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베리아의 경우, 그 표를 보시면 위에 시베리아의 일본 정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있는 거는 확인만 하고 일본 본국으로 봉환하지 않았다. 이게 외교상의 문제 된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대신에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쭉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이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명단과 묘지를 확인해서 일본 정부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만약에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왜냐 구체적인 묘지와 그다음 이름이 있고 소속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봉환 교섭에 나설 수가 뭐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쾌절린의 경우에 15구의 사체를 미군이 일본 정부 이야기하고 일본 정부가 가져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추협의 회원 중에서 쾌절린에서 사망한 것으로 거기서 근무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나온 명단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그 15구 유해 중에서 이분들의 해당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뭐 제안이 들어오면 하겠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지금은 이제 지원단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우선 제가 변명을 좀 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이 문제를 강제동원 지원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단체만 있고 일은 안 했습니다.
계속 이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대로 그걸 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떠맡기고 그다음 위원회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죠.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 위원회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행자부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제야 겨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뭐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원단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일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좀 답답했죠. 그래서 계속 외교통상부를 가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일 문제를 풀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한 뭐 이제 뭐 2년 정도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이 사안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만 우선 그 유골 발굴과 그 우리가 유골 조사와 그 다음에 봉안에 관해 관한 그 다음에 DNA 검사와 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까 말한 뭐 만년필이든 뭐 수통이든 그게 이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개체가 완전한 경우에만 가져들어오겠다고 한 그 봉안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에서 일본 유족들의 항의나 그 다음에 한국 유족들의 항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선 유류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런 제한이 이제 기록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어느 부대가 어디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뭐 전체 아까 말한 그 비약섬 같은 경우 거의 90%가 거기서 옥쇄를 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는 보면 한국인 특히 노동부대 이제 뭐 설령대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육군으로 말하면 공병대죠. 그러니까 가서 저 길 닦고 비행장 닦고 간 부대들이 많은데 그 부대들이 나중에 그 비약섬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거기서 거의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발표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일본에서 협상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이제 일관해 왔던 것에 굉장한 답답함과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은 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꽤 한국 정부가 뭔가 계획을 차분히 세우고 있었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이제 앞서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께서 종합토론 겸 해서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 정리한 내용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민철 선생님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토론문은 별도 종이, 별도로 나눠드린 종이 있죠. 거기 뒤에 보면은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기 과장님께 확인 겸 무슨 한 가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좀 나중에 아마 장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하겠지만은, 그걸 좀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유해 발굴에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발굴에 관한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을 초안하신 장 변호사님은 발굴에 관한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상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실제 과장님 생각은 기존의 법을 강제동원법을 가지고 유해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걸 조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사실 유골 문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한 지 지금 횟수로 따지면 지금 4년째 돼가네요. 구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일본 후생 노동성을 방문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조금 변화도 있고 일본 정부의 변화도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예전보다는 뭔가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토론문이라고 적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실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을 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201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2차 교섭할 때 후생국 담당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방한 문제를 요구했고 일본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화답하는 형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사항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요시다 실장이 유효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거는 일본 내에 있는 노무자들 유해 문제인데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일지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2014년 겨울에 외무부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한 뭐 논의를 하면서 외무부 담당자 이야기는 일본 정부와 일본 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우텐사에서 있던 유골 말고 일본 사찰에 있는 유골을 가져들어오는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곧이 그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조금 무슨 좀 궁금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뭐 계속 오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15년 작년에 저희들이 6월 22일 날 후생성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정부가 유골 조사하는데 한국 정부나 또는 한국의 유족들이나 또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소위 이제 한국 유족들이 유골을 찾고 싶기 때문에 DNA를 검찰에 해서 일본 정부에게 전달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조사한 발굴해서 조사한 유골 DNA와 일치되는 것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게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응하겠다. 요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요구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베리아의 경우 그 표를 보시면 위에 시베리아의 일본 정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자기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있는 거는 확인만 하고 일본 본국으로 봉환하지 않았다. 이게 외교상의 문제 된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대신에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명단을 쭉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이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명단과 묘지를 확인해서 일본 정부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만약에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왜냐 구체적인 묘지와 그다음 이름이 있고 소속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봉환 교섭에 나설 수가 뭐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쾌절린의 경우에 15구의 사체를 미군이 일본 정부 이야기하고 일본 정부 가져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추협의 회원 중에서 쾌절린에서 사망한 것으로 거기서 근무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나온 명단이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그 15구 저 유해 중에서 이분들의 해당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뭐 제안이 들어오면 하겠다. 뭐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지금은 이제 지원단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우선 제가 변명을 좀 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이 문제를 강제동원 지원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단체만 있고 일은 안 했습니다. 계속 이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대로 그걸 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떠맡기고. 그 다음 위원회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죠.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 위원회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행자부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제야 겨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뭐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원단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일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좀 답답했죠. 그래서 계속 외교통상부를 가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한 뭐 이제 뭐 2년 정도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이 사안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만 우선. 6월 발굴과 우리가 6월 조사와 그다음에 봉안에 관해 관한 그다음에 DNA 검사와 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까 말한 뭐 만년필이든 뭐 수통이든 그게 이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개체가 완전한 경우에만 가져들어오겠다고 한 그 봉안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에서 일본 유족들의 항의나 그다음에 한국 유족들의 항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선 유류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런 제한이 이제 기록이 많이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어느 부대가 어디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뭐 전체 아까 말한 그 비약섬 같은 경우 거의 90%가 거기서 옥살이 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는 보면은 한국인 특히 노동부대 이제 뭐 설령대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육군으로 말하면 공병대죠. 그러니까 가서 저 길 닦고 비행장 닦고 간 부대들이 많은데 그 부대들이 나중에 그 비약섬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거기서 거의 많이 죽었는데